일주일 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전남 곳곳에서는 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도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집 내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뒷전으로 밀렸던 농경지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이불을 밟아 빱니다. 바로 옆에서는 마을 경로당 안에서 꺼낸 가재 도구들을 물로 씻어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성인 목까지 빗물이 차올랐던 담양군 담양읍의 한 마을에서는 오늘도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며 마을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멀리 대구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빨래와 경로당 청소에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양 군민들 아픈 마음을 저희 달성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치유해드리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농경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 안에는 흙탕물이 치워지고 있는 벽이 다 물들어서 다 걷어낸 작업이 하고 있어요. 농경지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어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손 댈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상황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담양군 봉산면의 한 시설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고용해 부지런히 하우스 내부를 치웠습니다. 올겨울 내답할 수 있도록 딸기 모종을 다시 심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내부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뭐가 있으면 비싸게라도 사서 앞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앞으로 한 9월 초에 옮겨야 수확을 하지 늦어요. 유례 없는 비로 삶의 터전이 침수 피해를 입은 지 벌써 일주일. 피해 지역에서는 연휴도 잊은 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